안녕하세요. 은실의 작은 행복입니다. 이번 영상은 밀짚 모자를 사용해서 보넷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밀짚 모자를 한 개 준비하시고요. 모자 사이즈에 따라서 한 개로 두 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모자가 있는 머리에 비해서 크면은 1등분으로 얼추 비슷하다 싶으시면 3분의 1등분으로 만드세요. 저는 2등분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밀짚 모자를 일단 반으로 쭉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라운드 형태로 둥그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기만 하셔도 보넷 모양이 되거든요. 만약 3분의 2등분만 사용한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는데요. 3분의 1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다 사용하시면 좀 더 큰 보넷 모자가 되겠죠. 잘라준 밀짚 모자의 커팅 부분을 원단으로 싸고 레이스를 붙여 장식할게요. 머리가 씌워지는 둥근 부분만 원단으로 감쌀 건데 원래 크기의 밀짚 모자 크기만큼 원을 그려줍니다. 원단이 조금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접 없이 그냥 자를게요. 원단을 반 접어서 밀짚 모자의 튀어나온 둥근 부분을 감쌀 수 있는지 맞춰 볼게요. 원단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조금 잘라 주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시접을 꺾어가면서 홈질을 해줍니다. 홈질은 원단 사이에 밀짚 모자를 끼워 맞춰 홈질한 부분을 당겨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이제 레이스를 장식해 볼게요. 창이 되는 가장자리 부분을 따라서 레이스를 붙여줍니다. 저는 밀짚 부분을 살려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러블리한 모자를 원하시면 안과 바깥쪽에 레이스를 붙여서 밀짚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밀짚 모자와 레이스의 경계선을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트림을 붙여줍니다. 모자 끈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쉽고 간단하게 보넷 모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인형이 씌워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무료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